실력 얘기했나? 누가 봐도 실력파 캐릭터. 그럼요. 물 타고 다니네. 와. 과연? 과연? 자, 테일즈 런너 프림베 개인전 리그. 자, 일단 뭐 프린님께서 열어주시는 거고 제가 연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거 프린님의 뭐...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커리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테일즈 런너가 사실 뭐 유명 유튜버 분들께서 이렇게 리그를 열어주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또 커리어로 쌓을 수 있는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런 과정에서 좀 준비해봤고,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엄청 잘하시는 분들인데 경력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 사람들마다? 선수들마다? 네, 하지만 그 경력이 없다 해가지고 네. 그때 못하는 선수분은 아니고 다 잘하는 선수분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고인물분들 모셔보고 좋은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맵 순서 알려드릴게요. 1턴부터 8턴까지 맵 하나씩 골라서 갈 거예요. 전 8턴입니다. 그래서 1턴부터 8턴까지 맵을 고르고 그 다음에 8턴까지 맵을 골랐을 때 그 8턴이 고른 맵에서 1등한 사람이 맵 고르고 계속 1등이 맵 고르는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점 선취자가 나오면 저희 매니저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하빌님께서 일단 몇 점인데요? 1등이 10점, 2등이 7점, 3등이 5점, 4등이 4점, 5등이 3점, 6등이 1점, 7등이 0점, 8등이 마이너스 1점이고요. 야, 세계 1위랑 그리고 수많은 고인물들이 있는 테일즈 런너 고인물 올스타전 바로 여러분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맵부터 좀 개같네요. 악리성 지하가 뭐 어떤 맵이죠? 실수하면 죽는 맵이고요. 네. 마지막까지 실수 안 하게 된다면 누가 조금 더 판정이 좋냐 싸움도 될 수 있습니다. 판정이 좋아야 돼요, 판정이. 확실히 고인물이란 그런지 맵도 고인물스러운 되게 변태 같은 맵을 골랐군요. 아, 진짜 제가 이 맵을 안 한 지가 꽤 돼가지고. 네. 일단 이렇게 조금 자신 없는 맵은 최대한 점수를 가져가는 거에 집중을 해야겠죠? 전략적으로 갈 거는. 와, 맵 다 뛴다. 맵이 왜 이리 어려워? 와, 와. 이거는 2등만 해도 솔직히 잘한 거라서 다 죽잖아. 오징어 땅콩. 와, 와, 이거 맞으면 죽는군요. 네. 와. 와. 이야! 아, 진짜 2등이에요. 이거 렉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래도 마지막에 진짜 침착함을 잃지 않는 플레이. 개인적으로 3점답지 않은 멘탈이었습니다. 침착했나요? 네, 침착했습니다. 좋아요. 자, 가봅시다. 아, 근데 렉 걸려가지고 이게 몸싸움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다들 렉 걸려요? 서버래? 아예 안 걸린다네요. 이게 컴퓨터 문제 같은데, 이게. 혹시 4090은 네. 테일즈 런너에 안 맞나요? 제가 이번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만하십시오, 브린님. 어디까지 가려는 거예요? 하루 그냥 끝장 내버렸거든요. 최고 사양으로. 장비 1위 유튜버 할 생각이야,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진지하게. 자, 가시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핑 안 좋아도 2등이었는데 핑 고쳐졌다. 이 강 나왔다. 야, 이게 방송 8년차의 가스라이팅. 저 벽을 느꼈습니다. 바로 썩가시죠. 썩가시죠.
거의 그래도 나쁘지 않다. 나빼드. 나빼드. 네. 아, 이 맵이 진짜 근데 테일즈 런너에서 패턴을 잘 기억해야 되는 맵이라서 보시면 여기에 그림이 나올 거예요. 아, 약간 레지컬을 좀 맞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세 개 나올 건데 네.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마지막에 나온 순서대로 기억을 해서 가야 돼요.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야, 학창시절 생각나네요. 유치실 갈 때 이랬는데. 오프링크. 엑스를 끼는 것도 밟으면 날아가는구나. 맞아요. 오, 3등. 오, 2등.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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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정도. 아, 잘하시네요. 아니 캐릭터 제일 못생겼는데 달리기 제일 빠르네. 근데 빛나 보이는 거 실력파 그런. 아니 그쵸 이 캐릭터 패션도 네. 잘 쓰면 이게 빛나 보이거든요. 그니까요. 이게 네. 딱 그 보이네요. 이 비주얼파와 실력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실력파 캐릭터. 그럼요. 와, 분명을 해내야 되네요. 역시 사람은 아이스우드. 아, 근본 없는 맵. 이게 어떤 맵이죠? 스키 맵이에요. 아, 스키. 아, 스키. 스키 중에서도 헬멧. 진짜 또 설려 스키 장인이었거든요. 제가. 설려의 난이도 네. 한 10배? 어. 네. 너무 빡센데요? 이렇게 띄워줘요, 머리. 오, 아니, 길을. 제가 머리를 계속 대줘야 되는 거죠. 머리를 대줘야 되는군요. 아니, 길도 충분하네. 오. 어떻게? 계속 제가 쿠션 탈 거예요. 와, 저걸로 저기로 순간 이동? 아니, 길을 안 타고 옆벽을 타, 얘들아. 보드가. 방금도 일부러 좀 내준 거라 가지고 시간 달라고. 이게 내가 알던 테일즈 런너가 맞나? 와, 옆벽 타기. 아, 이거 지름길이군요. 지름길은 아니고요. 그냥 평행길입니다. 아~ 약간 비포장 도로라 할까? 왜 만들었지? 지름길 가는 거? 한번 했어. 이 방금 끌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아, 이거 옆으로 타는 게 훨씬 더 빠르나 보네요. 맞아요. 단축되는데. 와, 아니. 이거 1등 계속 이어가나요? 와, 채팅 보는 여유까지. 그럼요. 뭐 세레머니인가요? 방금은 사실 그 멘트 쳐주기 원했습니다. 나이스요. 착지는 하고. 착지 중요하죠. 아이고. 오! 아, 이거 보드. 깜짝 놀랐어요, 방금. 약간 우리 가슴 쫄리게 하면서.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에이스 가겠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에이스라고. 와. 에이. 아, 이게 안 풀렸다. 와. 당장 체인지.
와. 아니 아. 아. 아 5점 먹고 가겠습니다. 아. 야. 1차 약간 변신 이런 건가요? 맞아요. 2차 변신도 있나요? 2차 변신은 이제 법방. 아. 씻고 걸어야 돼요. 아. 예, 빡세요. 여러분, 이 통계적으로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상형. 네. 워너비가 뭐냐? 게임 잘하는 남자. 근데 그건 맞아요. 그니까요. 그리고 저도 여자한테 인기 많거든요. 그니까요. 진짜 이게 어쩔 수 없는 통계이긴 해요. 그니까 이거 어쩔 왜냐하면은,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네. 가만히 있어 보여도 얘가 뭔가 게임 잘할 때 뭔가 섹시해 보이고. 섹시하고. 그러니까요. 헝꿈에 블럭해 고르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헝꿈님이 이제 블럭해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요. 맞아요. 제가 다 분석해놨거든요. 선수들마다 좋아하는 매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야비하게 그 멤버들만 이제 공략하고 이제. 그건 아니죠. 일종의 기술이죠. 네. 전략. 프레님이 고인물이 아 뭐야 공포 게임 분석하듯이. 와 진짜 미친 듯이 치열하다. 머리 싸움 진짜 중요해. 와 저 일부러 떨어졌어. 그다음 1도 와 방금 지렸다. 차고했죠. 네. 야! 인정! 요정도! 와 방금 거의 커맨드를 쓰는 줄 알았어요. 뭐 철권 막 기술 커맨드 이런 것처럼 따다다닥 막 누르는데 아니 요지는 속도가 많네. 몸싸움을 많이 하나 보다. 어땠죠? 따라갈 수 있나요? 아 봐봐 핑이 또 아 이거 핑은 컴퓨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테러 문제라서. 나쁘지 않다 이래. 와 아니 이거 여기까지 따라온다고? 쿠션 받고 일부러 분노 치니까 옆으로 타고. 이건 2등만 해도 잘하는 거라서 정말 다행인 게 등수분 플레임 이자드 선수랑 란찬 선수가 좀 밑으로 떨어져서. 그니까요. 2등분 같아요. 와 근데 이번에 아, 2등까지 올라간 모습. 그 요즘 이상형이 네. 그 이상형이 그걸 했잖아요. 게임 잘하는. 그쵸. 혹시 지금 여 방송에도 이제 트위치 여성분 스트리머분이 제 방송 보고 있나요? 이거 푸니님 방송? 아 제가 또 아 있네요. 아 있어요? 나홍이 빵 한 명 있어요. 아 나중에 그 축동 소개팅 좀 해주십시오. 아 저요? 네. 저 남자들밖에 없어요. 저 제가 왜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 사람 좀 키워주세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 스트리머 저번에 러스트 서버 때 네. 저희 팀 이름이 한남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혼돈의 우주 같은 맵이에요. 아 그렇게 근데 이거 진짜 빡. 저번에 프린님 뛰었잖아요 이 맵. 근데 프린님은 그때 이제 하드코어 버전 말고 노말 버전. 아 그래요? 이건 하드코어 버전이라 가지고 한남팀가요? 빨간 색깔 전기 맞으면 죽어요. 그리고 빨간 색깔 그 이거는 꿀만 할게요. 이거 떨어져도 죽고요. 우리들 쉬어라. 되게 무섭다.
이건 반대로 고인물들이 못하는 맵인가봐요. 라짠님이랑 플레임이 다 7, 8등이 있네. 아 근데 이러면 점수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보시고 계신 스트리머 계신가요 여성분? 근데 있긴 있나요? 있죠. 아 저 여성 스트리머 많이 봐요 제 방송. 착각 아닌가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보나? 저는 그것도 많다 생각합니다. 1시 실시 모든 공중 인생 63점이에요. 와! 야, 저 빨간 거 다음에 죽는 건데 진짜 강심장으로 그냥 따라잡았어. 와, 빡세다. 이거 이번 판 유튜브에 꼭 넣어주세요. 그니까요. 2등도 잘한 거라서 방금. 누가 2등을 취급을 안 한다고 하니까 2등 할 때마다 막 해명을 하게 되네 이게. 누가요? 모르겠어요. 체지방 30 넘는 분께서. 저 아슬아슬하게 안 넘습니다. 리스폰 한 명 타면 게임 끝나요. 분노를 쓴다고? 와 이거를 멘탈 잡고 2등까지 끌어올린 게 나이스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중요한 건 중꺾마. 그쵸, 중꺾마죠 진짜. 제가 잘하는 맵입니다. 아 집. 네. 야. 와! 와, 지렸다, 방금. 1, 2등 진짜 싸움 멋있었어요, 방금. 에, 무리를 안 하니까 좋았던 것 같네요. 제가 잘하면 갈까요, 슬슬? 1등 했으니까. 브루탈 가시죠? 브루탈을 안 했네요, 오늘. 아마 그럼 이제 좀 안전하게 그래도 이제 2등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쵸, 에이스전 가야죠. 에이스전은 웬만하면 네. 가지 않을까.
변을 타고 다니네. 와. 토네이도도 있어. 메시가 없으면 밖에 못 하나 보네. 아, 그래도 2등. 게임 끝이래요. 제가 1등하고 헝쿠가 1등 했을 것 같은데. 과연? 2등 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매니저님 점수 결과 발표 카톡으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정해서 그리고... 이름 바꾸는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렇게 추잡한 사람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썩가시죠. 예. 과연 1등일까 2등일까 아니면 1등 2등도 아니라 과연 3등일까. 저는 2등만 들어도 이번 세트는 솔직히 말해서 뭐 들은 거니까 에이스 결정 전에. 그렇죠. 이번에 만약에 예. 헝쿠님이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게임이 나스테라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전판에 헝쿠가 8등을 해서 마이너스 1점이라서. 그렇죠. 아 근데 뭐 부금 없나요? 좀 웅장한 부금? 8등부터 말씀 주시죠. 웅장하게. 8등 박세현님 35점. 어 35점도 나이스죠. 그래도 7등 비비 앨범 내조님 62점. 야 떡상했네요. 진짜로 7등부터 두 배가 올랐어요. 네, 네 좋아요. 그리고 6등 닉진익님 64점. 야 아니 완전 막빙이네. 5등 68점 루나틱님. 야 아니 지금 60점대가 4등부터 7등까지 60점대예요. 그리고 4등이 라스트 찬스님 69점. 와 69점. 네. 3등 말을 중간에 뭐 69점이요? 69는 다르게 부르는 게 있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혹시 다음 점수는 뭐 74점인가요? 네. 3등부터 1, 2, 3등이 되게 지렸습니다. 어떤 거죠? 3등이 94점. 즉 플레임 위자드님. 아, 왜 그러세요, 플레임님. 아, 진짜. 그럼 1등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1등이 105점, 헝쿠님! 아, 그럼 몇 점인가요? 킹카님이 102점입니다. 야, 그래도 뭐. 둘 다 100점대가 네. 딱 찍었어요. 맞아요, 나이스, 네, 다행이네. 이제 에이스 결정조 헝쿠랑 킹카네요. 네. 아, 헝쿠랑 킹카님이 브루탈 전판에 공등 1등이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브루탈로 1, 2등을 해서 3점 차이가 난 거고요. 아 진짜 잘했네 헝쿠도. 네. 자 이러면은 일단 헝쿠님과 에이스 결정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다리 타기 먼저 할게요. 방장을 누가 먼저 할지.